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채플 시간에 동성애 혐오를 반대한다는 취지로 무지개 퍼포먼스를 거행한 학생들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장신대학교 징계위원회는 해당 학생들이 동성애를 옹호 조장했으며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한 것은 수업 방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보림 기자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징계위원회가 지난 26일 국제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무지개 깃발을 들고 채플 시간에 사진 촬영을 재개한 학생들에게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 5월 19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조사와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지 세 달 만에 내려진 조치입니다. 징계위원회는 무지개 퍼포먼스를 한 학생들이 지도교수 지도위반과 수업방해 및 학교 명예훼손이라는 사유로 5명 중 1명에게는 정학 6개월을, 3명에게 근신 및 사회봉사를, 1명에게는 엄중경고를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징계가 신학교 채플 시간에 동성애를 옹호 조장한 이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하메노의 동성애대책위원회 고형석 위원장은 학생들이 동성애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번 징계는 그저 장신대의 체면 차리기가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근본적으로 학생들이 이 동성애 독재 내지는 동성애 합법화, 동성애를 인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검증을 안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체면치려는 거예요. 이어 예장 통합 관계자들은 장신대가 동성애 사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동성애로부터 교회를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장신대 무지개 퍼포먼스 징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유와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 징계위원장 홍인종 교수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학교 측과 다른 징계위원들은 위원장과 통화를 해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